네, 방금 소개받은 김정아입니다. 오늘 제 발표는 시대는 중세고 지중해 중세 시대의 지중해의 역사를 문명 교류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을까? 네, 그게 사실 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문명 교류의 관점이라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경쟁적 협력의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라는 개념에서 경쟁적 협력이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물론 이제 대상은 저희가 이번 7년 연구의 과정에서 지중해 문명 교류의 세 사례를 지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란달루스고 두 번째가 이탈리아 남부의 섬인 시실리 섬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역의 문명 교류의 유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 사람이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동일한 음식을 만들었는데 맛이 각자 달라진다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문명 교류의 관점은 기존의 선행 연구가 별로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 다시 말하면 문명 교류의 관점이라는 데서 지중해 역사를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 방법론이 필요할까를 이제 고민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가 그 집, 예를 들면 집을 건축할 때 그 집의 전체 모양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처럼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연구 방법론으로 문명 간 교류의 관점을 성립시키고 그 이론에 근거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교류 유형 중 한 가지, 즉 안달루시아의 경우에 교류 유형의 정체성, 교류 유형의 타입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나름대로 성형화한 연구 방법론은 몇 가지 다른 기존의 연구 방법론과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사실 얘기해야 되는 게 문명 교류 관점은 거시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지중해를 수많은 모자이크 조각들 중 하나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하는 그런 방법론 갖고는 문명 교류 관점을 커버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거시적 관점인데 또한 동시에 미시적 관점 글쎄 좀 표현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례 케이스 스터디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케이스 스터디는 거시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 큰 틀이나 프레임이 나오면 그 프레임의 사례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 차원에서 실증주의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가 과연 역사와 역사 연구는 다른 건데 우리가 역사의 이름으로 역사를 해석하지만 결국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건 역사 해석일 뿐이지 역사 그 자체가 아니다. 이 사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역사 연구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주관성 개입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수많은 학자들이 이 역사와 역사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명만 딱 사례를 지적하면 이에츠카가 말하기 역사는 과거 현재 끊임없는 대화다. 물론 이에츠카의 의도를 제가 조금은 오해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혹시라도 이 말이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굉장히 고무줄 같은 탄력성을 전제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역사 해석의 바운더리를 상당히 넓힌다면 그건 좀 경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교류의 관점은
우리 시간의 흐름을 직선적으로 이해하는 역사철학적 관점에서 과연 이게 연구가 될까? 교류를 순환론, 시간의 순환론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까? 이제 이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순환론, 즉 롱톤 프로스펙티브의 차원에서 저는 교류 연구를 접근하게 됐고, 그 반대로 기독교적 역사철학, 즉 직선적 역사 인식이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제 이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저의 연구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선적 역사인식이라는 건 시간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양의 어떤 사유, 철학적 관점에서의 사유는 시간과 시간의 절대성을 직선적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라면, 이 순환론은 동양의 사유, 즉 변화와 주기에 관심을 둔다는 그런 관점적 부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잔바티스타 비코라든지 니체라든지 기폰이라든지 이븐 칼둔이라든지 스펭글러, 뭐 소로킨, 토인비,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파레토, 뭐 이런 사람들이 순환론을 또 얘기한 게 있거든요. 고대 그리스의 순환론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고려하고 있는 순환론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근거한 순환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동서의 양의 다른 저 이전에 다른 학자들이 얘기한 순환론과도 약간의 차별성이 있다.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중해의 역사를 문명 교류의 관점에서 연구한다는 건 지중해를 어떤 바다였는가? 이거에 대한 정의를 전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지중해는 적어도 고대 이후 중세까지, 또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말씀드리면 적어도 고중세에는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경제권이었다. 이거는 이제 내적인 차원이고, 지중해의 대외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중해는 열린 바다이지 폐쇄된 바다가 아니었다. 그래서 세 번째 맨 밑에 지리적 경계와 문화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바다였다. 이제 이런 지중해에 대한 나름의 정의, 누군가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지중해학의 시작은 지중해는 무엇인가? 이제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제 나름대로 제안을 해본다면 이 세 가지 개념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에 비추어서 기존의 학자들 중에 최근에 연구한 이 관련된 연구를 좀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별화를 시도해 봤는데, 브로델의 뭐 그 수평적 역사 서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국 옥스퍼드인가요? 거기 교수님이신 아블라피아의 수직적 역사 기술론, 그러니까 수평적 역사 서술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의 그 뭐 어느 긴 롱텀의 시간보다는 지역을 수없이 많이 나눠서 그 지역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연구를 하는 것, 접근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아블라피아의 경우에는 뭐 고대 몇 년부터 뭐 고대 몇 년까지 이런 긴 기간 동안의 지중해 전체의 역사 서술을 다루는 것. 이제 이런 것들, 저의 생각은 이 두 이론을 다 두 경향을 중재하는 것이라고 그냥 일단은 자평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니콜라스 퍼셀이라든지 뭐 페레그린 호던, 최근에 나온 지중해 오염된 바다라고 그러죠. Corrupting Sea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Corrupting이 무슨 뜻인가, 이거 뭐 음식물이 상했나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Corrupting Sea가 Connectedness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전체는 상호 연결성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른 말로 비유하면 지중해를 수많은 모자이크 조각들의 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체 모자이크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조각들의 관계로 볼 것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지리적 관점에서 브로델의 개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수많은 모자이크 조각들로 이루어진 지중해, 이게 브로델의 개념 같으면 니콜라스 퍼셀이나 페레그린 호든의 커럽팅스의 개념은 전체 큰 모자이크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모자이크 조각들의 합으로 보는 것 같고, 저는 이 페레그린 호든의 개념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이 수많은 모자이크 작품의 그 구성하고 있는 그 수많은 모자이크 조각들의 합이 아니라 모자이크 조각들의 관계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문명 교류의 관점과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860년대인가요? 그 피니 호킨스, 그 당시에는 상당히 보편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여졌던 스테이블 셀룰러 모델이라고 하죠. 고정된 세포형 모델. 다시 말해서 작은 단위의 자급자족 그 체제 단위들로 수많은 소 단위의 자급자족 단위들로 구성된 것이 지중해의 역사였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뭐 보시다시피 부분들의 전체, 뭐 지중해를 구성하는 여러 부분들의 다양한 뭐 이런 개념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세 개의 개념, 이 기존의 두 큰 경향과 제가 의도하는 바가 조금은 차별화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교류의 관점에서는 지중해에 함몰되면 유럽만 보이지 인도양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지리적 경계, 문화적 경계랑 일치하지 않는다. 지중해는 항상 열려있는 바다였고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새로운 문물의 유입이 지속되었었다는 것.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면 제가 아까 저의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역사철학적 근거를 음양 오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음양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해와 달은 그 뿌리를 상대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비유가 부적절할 것 같아서 안 쓰는데 남자 여자의 뿌리는 남자는 여자에게 있고 여자는 남자에게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그 뿌리가 상대에게 있다, 서로 오퍼넌트에게 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동서양은 그 뿌리가 상대에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말 의미 속에는 순환론적 개념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겉으로 수면 위에 드러난 거고, 그 수면 빙산에 그 바다에 잠겨 있는 수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빼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러면 교류의 수많은 여러 교류 유형들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지중해를 동서로 이렇게 잘라보면, 그러니까 서쪽은 예를 들면 이베리아 반도에서 동쪽으로는 오늘날의 레반트 지역, 이스라엘 레바논 쪽 지역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평으로 잘라보면 지중해가 남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저희가 생각한 지중해 문명 교류의 유형이 이 남북으로 가르는 선상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잘 아시겠지만 이베리아 반도에 711년 들어오고 1492년에 이제 그라나다 함락되고요. 그다음에 비잔틴 제국이 1492년 역시 투르크한테 몰락하게 되고요. 그런 이제 역사 몇 가지 사건을 보더라도 이 종교적으로 이슬람과 기독교권을 구분하는 문명 경계선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종교, 이념, 심지어 인종적으로도 이게 남북으로 이렇게 양분되는 개념. 그런데 예외가 만약에 이게 그냥 그 블랙 앤 화이트 식으로 양분된 경우라면 교류의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교류의 포인트라고 이베리아 반도를 찍어놓고 그거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 그 종교, 이념, 인종적은 이렇게 명확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문화의 관점에서는 협력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다시 설명하면 종교, 정치, 이념, 인종적으로는 경쟁의 관계였지만 경제나 문화의 관점에서는 협력의 관계가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저는 경쟁적, 제가 초반에 경쟁적 협력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세 종교가 공통점도 있고 서로 차이점도 있는데 가장 공통점으로 꼽는 게 유일신 종교죠. 또 하나는 그 아브라함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유대교의 갈등은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 갈등이라기보다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종교적 갈등이라기보다는 교리적 갈등에 가깝다. 그리고 이슬람과 기독교의 관계는 이 종교적 차이의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공동의 뿌리를 갖고 있다 해도 또 예루살렘을 공통분모의 어떤 의미로 갖고 있다 해도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더군다나 제가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 기독교 세계의 성립은 농업 경제를 기반으로 성립됐다고 그러니까 성립됐다기보다는 확산됐다고 그래서 확립되고 정착하는 단계에 들어섰고 이슬람은 유목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이 빠르게 확산된 그런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는 종교적 차이라는 용어를 써도 좋지 않을까. 그러나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는 이건 교리적 차이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걸 왜 강조하냐면 교리가 비슷한다는 건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런 용어를 만들어내 봤는데 유사성의 함정이다 라는 용어. 비슷한 사람 친구끼리 더 싸웁니다. 우리는 그 나와 닮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막 친하게 할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비슷한 사람끼리 더 싸워요. 물론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끼리도 속된 영어로 피튕기게 싸우지만 서로 간에 다르기 때문에 협력거리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위험의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그러나 서로 유사한 관계의 두 요인 간에는 이 대립과 갈등이 훨씬 더 심하게 됩니다. 작은 거 하나에도 왜냐하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작은 거 하나에도 더 화합과 타협이 불가능한 것.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는 그 이제 이 이베리아 반도의 그 문명 교류의 패턴에서 유사성의 함정에 빠졌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지중해가 열린 바다라고 했다는 건 이건 대외적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에는 제 나름대로 좀 아직 그냥 그 설립 단계지만 지중해에는 동남풍이 불지 않았나 문명의 동남풍 그러니까 고대부터 지중해 레반트 쪽을 거의 대부분 레반트 쪽을 통해서 인도양 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문명의 새로운 신선함이 지속적으로 지중해로 유입이 됐다. 그래서 지중해가 연못이 되지 않는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건 정말 러프한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반론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문명교류의 관점은 미시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사실상 힘들고 거시적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큰 틀을 보고 그리고 그 내부의 몇 가지 관점에서 미시적 관점, 즉 케이스 스터디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중해를 사선으로 이렇게 갈라놓고 보면 유럽의 농업지역, 농업경제라는 용어로 쓰겠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에 물론 예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상업경제권, 그리고 지중해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동지중해 쪽에 이슬람 상업권, 그리고 그 뒤로 가면 이집트를 대표로 하는 농업경제권. 물론 이제 이거는 또 이제 이거 얼마든지 반론의 여지가 많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업농업의 변화가 오히려 이 문명의 새로운 문물의 흐름을 더 빠르게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그냥 러프한 생각을 추가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안달루시아의 교류 유형을 그냥 접변형이라는 용어로 한번 정의를 해봤고요. 이거 이외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실리는 이제 시실리는 중첩형이다. 중첩형은 서로 섞이지 않고 안고 그냥 축적돼서 쌓이는 것들. 예루살렘은 등배형이라고 붙였는데 이건 좀 풀어 얘기하면 등거리다. 그러니까 서로 등을 맞대고 서로 이 교류의 관계, 접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이제 음양오행의 그 용어를 사용하면 대대의 관계는 성립할지 모르지만 유행, 다시 말해서 순환의 흐름은 없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안달루시아의 문명 교류인데, 안달루시아 문명 교류를 하게 되면 지난 50년, 60년 이때부터 그 이베리아의 그 아메리코 카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분은 16세기 이베리아의 컨비벤시아, 공존이라는 개념인데, 이 공존의 시기였다, 중세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슬람과 기독교, 유대인들이 서로 잘 평화적 공존이었다. 그러니까 peaceful coexistence였다. 이렇게 보는 개념인데 이거에 대한 반론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 반론의 이제 요지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대 출신의 학자들은 기독교와 사실 기독교인과 유대인의 그 peaceful coexistence는 신화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조작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마크 코엔 같은 인물은 이제 종교 간 유토피아를 얘기하느냐, 그거는 메스에 불과하다, 신화에 불과한 얘기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얘기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니렌버그 이분은 이제 코미벤시아 평화적 공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데, 반박론의 그 몇 가지 근거를 추려보면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 다시 말해서 사례 연구가 부족하다. 오늘날 이베리아 반도에 남아있는 수많은 그 중세시대 기록물들을 판독하고 연구해서 축적된 케이스 스터디에 근거하지 않았다. 그러니 당연히 연구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못한 연구이다. 그럼 연구 전문성 대신에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근본적인 주체가 뭐냐. 당시에 그 이베리아, 그 스페인의 민족주의적 배경 하에서 기획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연구 전문성보다는 정치나 언론, 관광 등지 이런 등 차원에서 나름대로 어떤 정책적 기획의 냄새가 난다. 이제 이게 그 비판의 요지였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문제 있네요. 그 이제 안달루시아 역사를 이제 가만히 찾아보면 간단하게 네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로마가 몰락한 인데 로마 시대의 통치를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민권을 줬습니다. 시민권을 준다는 건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고, 세금, 그 다음에 시민권이 없는 자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고 외교권과 군사권 이런 몇몇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기존의 자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로마식 평화의 부분이었죠. 근데 이제 로마 몰락과 사라진 이후에 서고트가, 이거 이 고트족이 이제 여기 보시는 이런 루트, 흰선의 루트를 타고 그 연도별로 해서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오는데, 이 아마 서고트족은 로마인들의 그 도시 생활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였겠습니까? 그 뭐죠? 화장실이 집 밖에 있는 집에 살다가 갑자기 집안에 화장실이 세네 개씩 딸린 뭐 이런 정말 편안한 집에 살고 싶은데, 그래서 아마 그 더 로마 제국의 영내로 들어왔는데, 들어온 온 서구투족은 그들의 풍속을 더 여러 책들을 보면 로마인처럼 바뀌기보다는 자기들의 전통을 더 유지한, 게르만의 종사제도라든지 뭐 이런 토지에 대한 자기들의 나름의 전통적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기존에 그 로마 시대에 있던 이베리아 반도의 원주민들과의 관계를 이 로마 시대의 그 공존의 삶이 아니라 이건 그 흔히들 지배 피지배의 강압 정치 형태로 바꿔놓지 않았을까. 이제 그래서 그런지 뭐 이베리아 반도의 사람들이 북아프리카의 베르베르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711년에 결국 이슬람이 그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711년에부터 1492년에 뭐 콩비벤시아의 기간이 시작된다고 하지만 사실 800년대부터 이미 기독교 세계의 리콘퀘스타의 그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 두 개의 상반된 흐름이 공존하게 되는 경향이죠. 그러니까 요 공존하는 기간을 음양오행의 원리로 한번 그려봤는데, 이거를 다 설명, 이거는 그냥 그 설명하기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 요 아래 여기 표를 보시면 비지고트와 유대인의 관계는 대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파트너, 그러니까 경쟁 파트너가 성립이 된 겁니다. 근데 유대인이라는 용어에는 이제 이베리아 반도의 원주민들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고요. 그래서 비지고트, 새로운 침략자들이 들어와서 지배하게 되고 그 원주민들과의 관계가 이제 카운터 파트너의 관계를 구성을 하고, 근데 이제 여기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제가 그냥 아주 쉽게 하기 위해서 최재원 선생님과 어떤 이제 구도를 형성한다고, 미안합니다 선생님, 구도를 형성하면 이 구도 우리들의 대부분은 우리 해서 누가 이긴다 이렇게 해서 이 구도의 결말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음양오행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둘이 이렇게 경쟁 구도를 협력했을 때 제가 이제 싸움에서 몇 대 얻어맞고 약해요. 그러면 내가 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에게는 한없이 약하지만 동시에 최정훈 선생님에게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행의 요인들 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자에게 그 제3인물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는 나에게 약하고 그는 최재훈 선생에게 강하니,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 사람이 최재훈 선생님의 기운을 확 다운시키는 거죠. 그러면 최재훈 선생님이 나를 이제 만만하게 받고서 괴롭히다가 힘이 다운되니까 자연히 나에 대한 압력이 줄어들겠죠. 이래서 최재훈 선생님과 저와의 관계 균형이 나름대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양오행의 핵심 원리는 중재 요인이 개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비지고트와 원주민들 간의 그 관계 균형이 이뤘을 때 결국 유대인 그 원주민들이 약하게 되니까 그들이 제3의 요인인, 즉 그들에게는 뭐 약하다기보다는 그들에게는 좀 친 원주민 세력이며 동시에 새로운 비지고트 세력에게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우마이의 그 무슬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슬만이 들어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비지고트와 원주민들 간의 관계가 균형이 새로운 틀로 전환되면서 잡혀가는 거죠. 이제 이런 패턴으로 설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교류 유형에서 무슬림의 역할은 중재 역할이었다. 문명 중재의 역할이었다. 그리고 이 비지고트와 476년 이후에 711년까지 고 한 300년 조금 안 되는 250년 정도 되는 기간에 역사의 그 이 전체 상황이 무슬림이 711년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구도로 전환이 된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 교류의 패턴이 성립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한 2, 3분이면 끝납니다. 안달루시아는 종교와 언어 차원에서는 다인종 다원어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문명 정체성의 관계에서는 모노테이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릴리지온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 다원주의를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슬람이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교리적 차이로 말해야 된다면 종교적 다원주의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종교문화에 이게 다 그 이슬람도 그렇고 종교에 의한 그 종교가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력을 통치권에 영향력을 미치는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유대 공동체의 얘기인데 유대 공동체에 대해서는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 공동체는 다른 신앙인자, 다른 인종,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시나고가 다시 말해서 유대인 그 촌을 얘기할 때 그게 유대인 박해의 개념으로 막 해석하다가 어느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들 스스로의 고립이다. 그러니까 뭐 프랑스나 뭐 이런 데에서도 밤의 역사라는 그런 책들을 보면 이게 그게 아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만약에 베르베르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대인 처자를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지내려고 자기가 자기 신앙 그 문화를 포기하고 들어오게 되면 100% 하더라도 이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그 폐쇄적인 전통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 고립을 선택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자발적 고립은 문명교류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한 배타성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음양오행으로 따지면 대대의 관계, 서로 간의 카운터 파트너의 관계는 성립이 되지만 이게 함께 인터랙션의 관계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서큘레이션의 관계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유행이나 순환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다양성이 얼마나 사회적 유동성으로 전환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회적 다양성의 요인들이 그 사회적 유동성, 다시 말해서 그 사회가 서로 간의 섞임과 그 접변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로 문명권으로의 옮겨갔을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다양성이 얼마나 사회적 유동성 으로 유지될 수 있었는가, 관계 변화의 효율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가 이베리아의 접변형 교류 유형의 경우에는 종교적 차이, 이념적 차이, 인종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딤미튜드라고 하는데 딤미 여기서는 그냥 딤미 제도라는 말로 하겠습니다. 그 딤미 제도라든지 이 딤미 제도가 로마인들이 정복한 지역에서 피정복민들을 통치할 때 그 피정복민들에게 제시했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딤미 제도, 그 다음에 저희는 교과서에서 보면 저도 아직 잘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슬람 하면 종교, 뭐 종교 알라 어떤 무함마드 이걸 계속 얘기하고 마치 무함마드 알라밖에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독교권 그 이 지중해 북쪽 지역의 국가들에 남아 있는 중세 시대의 그 양피지 문서들 특히 이베리아의 살라만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기독교 상인들의 활동 상황에서 아랍인들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뭐 경우에도 이렇게 다른 연구자들이 써놓은 책을 이렇게 인용한 걸 보면 아랍 상인들의 효율성 그거에 대해서 적지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 겉으로는 종교적인 얘기를 굉장히 그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와 문화 차원에서는 상당한 교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전에 어저께 저희의 발표에서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차이라는 것, 차이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차이를 이슬람의 이 새로운 지배자들인 무슬림은 이 차이를 곧바로 이 차별의 개념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이 어느 정도 일부는 경제활동과 문화의 차원에서는 차별의 개념보다는 다양성의 개념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좀 빈약하지만 현재로서는 딥미제도를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들의 상업적 멘탈리티 또는 좀 더 러프하게 얘기하면 북아프리카 유목민 출신이라는 유목 생활 한 군데 농업 문명처럼 어떤 집에 뿌리 땅에 뿌리를 내리고 집을 그냥 대대손손 살아가는 농업경제의 어떤 전형적인 가족 시스템이 아니라 그들은 끊임없이 옮겨 다녀야 되는 것. 그런 전통들이 늘 새로움에 접하게 되고 프레시니스에 접하게 되니까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지역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경직된 것처럼 보이지만 세속적 차원 경제나 특히 문화, 이 타문화,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 그걸 이제 호기심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어떤 학문적 관심 뭐 이렇게 표현은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탄력적이었다. 그것 때문에 이베리아 반도에서의 그 문명 간 교류는 예를 들어 이제 이 시실리나 나중에 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 시실리나 예루살렘의 경우보다는 상당히 덜 경직됐다. 그래서 대대의 관계가 성립됐고 유행의 관계도 성립됐다. 음행오행의 관계에 맞았고 또 이제 그런 개념을 빼고 얘기하면 사회적 다양성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유동성 개념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 이제 이 증거들을 찾아내는 게 바로 앞서 얘기한 케이스 스터디의 필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아카이브를 방문해서 그거에 관련된 사례 연구를 하고 뭐 어느 가문이든지 뭐 어느 개인의 활동이라든지 여행가의 이야기라든지 이제 이런 걸 조사 이렇게 해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결론은 지중해는 작업자적이 불가능한 경제권, 서로의 필요를 위한 교육과 교류가 있었고 종교적 배타성보다는 경제문화적 교류의 필요성이 보다 현실적이었고 그 다음에 사회적 다양성과 유동성의 관계가 상당히 그 어느 정도 보장되는 선이었고 또 지중해는 열린 바다였다는 개념 그래서 지리적 경계와 문화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마지막 그러면 왜 우리가 저희가 알고 있는 코비벤시아 개념이 나오기 얼마 전부터 우리가 이베리아면 자꾸 최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까 보여드린 이 지중해의 남북 이 분할선이 오늘날에도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이 북아프리카 난민들의 죽음의 항해 뭐 이런 걸 보더라도 이 오늘날을 자꾸 대립의 관계로 보는 이유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슬람이 쫓겨나게 되는 1492년 이거 상징적인 연도입니다. 이 연도 이전의 역사가 오히려 이 이후에 리콘쿠스타 이후에 그러니까 종교적 획일화가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이 종교적 다원주의 이게 없어지면서 어느 한 종교를 딱 공식화시키고 그거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을 인종, 문화, 뭐 모든 개념까지 포함해서 그냥 다 종교 재판의 이름으로 종교 재판 뭐 이런 걸로 해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을 다 그 종교적 이유로 인해서 그들의 가진 것까지 다 빼버려서 그래서 뭐 일반 역사책은 네덜란드가 잠시 반짝하게 된 이유를 그렇게 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콘퀘스타 이후의 역사가 이게 오히려 부각이 돼서 이베리아 반 이게 오히려 과거에까지 소급된 거 아닐까? 이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베리아 반도의 어떤 뭐 공존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알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케이스 스터디를 필요로 해서 필요로 하지만 저희가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아까 딤미튜드라고 얘기, 딤미제도라고 얘기했는데 이 딤미제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예, 이 적용 패턴도 달랐을 것이고 그래서 이거에 관한 연구도 조금 병행을 해본다면 과연 이슬람이 종교가 아닌 문화의 관점에서 얼마나 지배와 피지배 그 관계에서 탄력성을 유지했는지 이 아랍 전공자 이슬람 전공자 분들이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면 저희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냥 두서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